것들 도치나 강조였습니다. 먼저 뭐 이것들을 대시나 뭐 at all이나 does나 himself나 더 베리를 알맞게 집어넣으라 했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제목을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얘들은 제목이 뭐다? 강조죠, 강조.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더 살펴보면 강조는 명사의 강조가 있었죠. 명사의 강조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원셀프였죠. 원셀프. 제기대명사로 강조할 수 있다는 거 배웠고요. 또뭐 배웠습니까? 더 베리, 바로 그 것, 더 베리맨, 바로 그 남자 이런 식으로 강조할 수 있다는 거 배웠고요. 이게 명사의 강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배웠습니까? 부정어의 강조였죠. 부정어의 강조. 부정어의 강조에서는 전혀 아니다 라는 뜻의 뭐 not 뭐뭐 뭐였어요? not at all이었죠. not at all이나 또는 not 뭐 in the list였죠. 도무지란 뜻에. 그다음에 세 번째 강조 또 뭐가 있었습니까? 동사의 강조가 있었죠. 동사의 강조. 동사의 강조에서는 일반 동사 속에 숨어 있는 do나 does나 did를 사용해서 뭐 I love you를 강조하면 I do love you 이렇게 할수 있다. 라는 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좀긴 거였고 여러분들이 3학기 때 배웠던 바로 뭐 it that 강조구문이 있죠. it that 강조구문.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해서 it that 강조구문으로는 동사를 강조하지 못하고 동사 빼고 나머지 부분 전부 다 it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that 대신에 뭐 who를 쓸수 있니, which를 쓸수 있니, when이니, where니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이 it that 강조구문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 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자, 뭐 일단 he wrote this novel이 보이는데요. 그가 이 소설을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얘를 강조했다고 본것 같은데요.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 이걸 지금 1번 문제를 이 학생은 동사의 강조로 파악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동사의 강조였다면 자,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을 거고요. 그가 이 소설을 썼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뭐가 보입니까? did가 보이죠? 그러니까 동사의 강조였다면 이렇게 강조를 했어야 됐겠죠. 그가 진짜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라는 강조는 이렇게 강조했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사의 강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오면 되겠다? himself가 오면 되겠죠. He himself wrote this novel이고요. 그가 직접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렇게 뭐의 강조? 명사의 강조 중에서도 뭐 제기대명사를 이용한 강조를 해본 거죠. 그 다음에 It was the accident that Mr. Smith saw. 그래서 바로 그 사고였습니다. 누가 뭐 했던 것은 스미스 씨가 봤던 것은 이라는 it that 강조구문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Mr. Smith saw the accident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더 심화해서 학습하면 that 대신에 뭘쓸수 있다? 지금 목적어였던 녀석이 강조를 받고 있죠? 그쵸? 목적어였던 녀석이 사물이니까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 which를 쓸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t was the accident which Mr. Smith saw.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제목은 it that 강조구문이고 that 대신에 뭘쓸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을 배우는 순간 it의 종류도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제일 먼저 배운 it은 I like it 인칭대명사 it이라고 했습니다. 난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거난 그것을 좋아한다. 인칭대명사에 it도 있고 그다음에 it is cold 비인칭 주어 그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그다음에 마지막 배운 it이 it that 강조구문의 it. 그 다음에 Jennifer hasn't changed since we last met 했는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제니퍼가 현재 완료 시제로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 하고 있네요. 제니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변했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Since we last met 우리가 뭐한 이후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자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얘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겠다?
at all이겠죠. 나래로. 그래서 전혀 안 바뀌었다. 됐습니까? Jennifer hasn't changed at all. 전혀란 뜻의 부정어의 강조입니다. 부정어의 강조. 전혀 우리가 마지막 만난 이후로 하나도 안 변했어. 전혀 안 변했어. 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avid is the very man. 데이비드가 바로 그 남자다. That she spoke to yesterday. 그녀가 어제 얘기를 했던. 됐습니까? 그녀가 말을 걸었던 이란 뜻이겠죠. 이게 관계대명사고요. 뭐 여기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파트 여기 이 문법에다 관계대명사 파트의 문법을 접속 어좀 같이 설명하면 얘 대신에 who 쓸수 있다 없다 who나 whom 쓸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 배웠었어요. 원래는 선행사가 지금 사람이죠.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that이나 who나 지금은 목적격이기 때문에 that, who, whom이 되는데 근데 선행사가 이와 같이 the very, the first, the most, the best, 뭐 the first 이런 것들의 꾸밈을 받고 있거나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런 것들이 someone, no one, anyone 이런 것이 선행사의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뭘 써야 한다라고 배웠었냐면 that을 써야 한다라고 배웠었어요. 됐습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대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더 그냥 맨이 아니고 더 맨도 아니고 뭐 어맨도 아니고 이렇고 더 베리 맨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특별해진 경우로 합니다. 강조를 받아서 특별해졌죠. 이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뭐를 선호한다? that을 선호한다라는 거. 이런 건왜 하느냐? 시험 문제 얘 대신에 who나 whom이나 또는 생략은 가능한데 who나 whom이 써 있으면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법도 관계사 파트에서 했던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선행사 특별이라서 관계대명사는 대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계속해서 she more hope 뭐 이번에는 does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제목이 뭐의 강조? 동사의 강조죠. 그녀가 진짜로 희망한다라는 얘기죠. She does hope. 진짜 동사의 강조. That he will be happier. 그가 뭐해지기를 더 행복해지기를 in the new house. 새 집에서. 뭐그 남자가 어떤 새 집으로 이사 갔나 봐요. 그래서 그가 새 집에서 더 행복해지기를 진짜 바란다. 진짜 희망한다라는 뜻의 동사의 강조. 자, 그 다음 계속해서 B.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I don't agree with you at all이죠. 부정어에 강조돼요. 나는 전혀 너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부정어에 강조. Not, blah, blah, at all이죠. 그 다음에 It was Timothy. 바로 Timothy였어요. Who sent the package. 뭐 했던 사람은 그 소포를 보냈던 사람은 그래서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 대신에 사람이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who를 사용한 경우죠. It that 강조 구문 바로 Timothy였어요. It was Timothy that sent the package. 그 소포를 보냈던 사람은 it that 강조 구문은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Timothy sent the package가 Timothy sent the package가 강조받지 않은 평범한 문장이었고요. 거기에 Timothy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it과 that 사이에 Timothy를 넣고 sent가 과거니까 is가 아니고 was가 온점에도 여기가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was가 왔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his is the very house겠죠. 이게 바로 그 집이야. That they have wanted to live in. 그들이 뭐 하고 싶어 했던 그들이 살고 싶어 했던 어떤 집을 쳐다보면서 소개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바로 그 집이야. 그들이 살고 싶어 했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선행사가 하우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얘 대신에 위치를 쓸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선행사가 더 베리의 꾸밈을 받고 있습니다. 선행사가 더 베리, 뭐, 더 베스트, 최상급, 더 퍼스트, 순서를 나타내는 말, the only, 유일한, 이렇게 더가 붙어 있는 뭔가 있죠. 더가 붙어 있는 뭔가에 꾸밈을 받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that을 선호한다. 이외에도 선행사가 someone, 뭐 somebody, 뭐 anybody, anyone, 뭐 anything, something 이런 것일 때는 that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뒤에 주어랑 동사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은 가능하다라는 것도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때 강조구문 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에 was crying이 과거 진행형이니까 was 쓰면 되겠죠. It was in the street. 바로 그 도로에서였어요. 그 거리에서였어요. That a little boy was crying. 그 꼬맹이가 울고 있었던 것은. 그래서 이번에 that 좀더 심화해서 들어가면 that 대신에 뭘쓸수 있다? 지금 강조받고 있는 게 in the street죠.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here도 사용이 가능하다. It was in the street where a little boy was crying. 그 다음에 she likes cookies more than cake 하고 있죠. 그녀가 케이크보다 쿠키를 더 좋아한다 해서 she를 강조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likes가 현재 시제니까 is가 맞고요. It is she that likes cookies more than cake. 바로 그녀예요. 케이크보다 쿠키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고요. 이번에는 she 문장의 주어가 강조받고 있죠. 뭐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who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대신에 who도 사용이 가능하다. It is she who likes cookies more than cake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the portrait was painted by a great artist. portrait는 초상화란 뜻입니다. 초상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걸 그림을 보고 portrait라고 그러죠. the portrait was painted. 그래서 그 초상화가 그려졌다. by a great artist. 누구에 의해서? 위대한 화가에 의해서. 그래서 by를 포함한 게 아니고 a great artist만 강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it was 시제가 과거니까 was 맞고요. it was a great artist that 다음에 the portrait was painted by까지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whom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죠. by whom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who 또는 whom이 가능하다. whom이 되는 자리에 who도 된다. whom이 되니까 who도 돼. who가 되는 주어 자리에는 whom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그는 어떤 그녀가 사랑하는 바로 그 남자다. 그래서 이거 뭐의 강조고 명사의 강조 두 가지 방법 뭐랑 뭐 제귀 대명사와 더베리를 쓰는 것 중에서 더베리 쓰는 거죠. 그래서 he is the very man she loves.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죠. 그러면 선행사가 main이기 때문에 who나 whom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행사가 더 베리의 꾸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나 후문 안 되고 대승 가능하고 지금처럼 생략 목적격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that she loves처럼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 뭐랑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는 본인이 직접 영화를 감독하기를 원한다 하고 있죠. 뭐 칼질하면 누구는 크리스는 본인이 직접 이게 바로 강조죠. 강조 중에서 뭐의 강조? 제귀 대명사로 명사의 강조죠. 제귀 대명사로 명사를 강조하는 거. 크리스는 직접 무엇을 필름을 뭐 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오케이. 그러면 시제가 현재니까 일단 크리스가 원한다라는 표현은 크리스 원츠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다 제기대명사를 넣으라 했습니다. 제기대명사의 위치는 강조를 하고자 하는 녀석 바로 뒤 또는 문장의 끝이라 그랬죠. 문장의 끝에 안 넣었으니까 여기다가 넣으란 얘기죠. 크리스는 남자니까 원셀프는 힘셀프로 바꾸고요. 크리스 힘셀프가 뭐 한다? 원츠 한다. 뭐 하는 것을 투 디렉트 필름 하면 되겠죠. Chris himself wants 직접 Chris himself wants to direct a film. 맞습니까? 그래서 제기 대명사는 명사를 강조할 수 있는데 강조받고자 하는 말 바로 뒤에 오거나 또는 문장의 끝에 쓸수 있다라는 것 위치에 대한 설명드렸던 거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그 편지를 쓴건 바로 어젯밤이었다. It that 강조구문이겠죠? 그러면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나는 무엇을 그 편지를 언제 어젯밤에 뭐 했다 썼다죠. 강조 안 받은 문장 하면 내가 썼다. I got wrote 했다. What the letter를 그다음 when에 대한 대답 last night이겠죠. 어젯밤에.
오케이, I wrote the letter last night 하면 내가 어제 그 편지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last night을 강조하는 it that 강조 구문 하나 있으니까 wrote가 과거죠. 그러니까 it was last night 강조하고자 하는 거 it was 뒤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that 하고 나머지 애들 쓰면 되겠죠. I wrote the letter. 그 다음에 last night은 뭐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므로 언제 썼니에 대한 대답. 어젯밤에 썼다니까 that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hen을 쓸 수도 있겠다. It was last night when I wrote the letter that I wrote the letter 이런 식으로 it that 강조구문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하늘에 있는 비행기를 꼭좀 봐라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To look at the airplane in the sky 하면 되겠죠. 이거는 동사의 강조를 한 거죠. 동사의 강조. 그냥 look at the airplane in the sky 해도 될 걸. look 속에 들어있던 게 look이 원형이란 말은 이 속에 do가 숨어 있었단 얘기고 do가 앞으로 나오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문장은 it that 강조 구문이니까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그는 1달러를 뭐 했다? 훔쳤다. 그는 1달러를 훔쳤다는 강조받지 it that 강조 구문을 쓰지 않은 거고 여기다가 1달러를 강조하는 문장의 해석은 그가 훔친 것은 바로 1달러였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누가다? he가 stole 했다. 무엇을? 1달러를. 되게 간단한 문장이네요. 여기에서 stole은 동사니까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he did steal 1달러일 텐데 근데 1달러를 강조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it that 강조 구문이고요 it was 하면 되겠죠. it was 1달러 한 다음에 that he stole 하면 되겠고요 1달러는 무엇을 훔쳤는지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일 때는 what을 대신 쓰지 않고 뭘 쓴다? which를 쓴다 했습니다. It was $1 which he stole. 이렇게 it that 강조 구문을 표현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친구 볼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는 지금까지는 강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뭐였습니까? 도치죠, 도치. 됐습니까? 그럼 도치도 정리해보면 뭐가 도치되는 경우 when, where, how, why가 도치되는 경우였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사 또는 부사 덩어리를 구라한다 했죠. 부사구의 도치. 부사구의 도치에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하면 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해요. James comes here를 도치시키는 경우하고 he comes here가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도치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얘를 도치시키면 James comes here, James가 여기 온다라는 문장을 여기에 James가 오네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Here comes James. 이렇게 아예 주어 동사였던 게 동사 주어로 위치가 완전 바뀐다 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도치한다 했냐면 here he comes 한다 했습니다. Here comes he가 아니고 주어가 대명사로 바뀌어 있는 경우에는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의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게 부사구의 도치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도치 중에서 두 번째 도치는 뭐의 도치? 부정어의 도치가 있다 했죠. 부정어의 도치. 그러니까 부정어의 도치는 대표적으로 not이 앞으로 가는 건데 근데 not뿐만 아니라 내 안에 not 있다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다 넣은 것들이 좀 있었죠. 그게 바로 뭐가 있었냐 하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의 뭐 hardly 또는 hardly ever 이 빈도 부사할 때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중1 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 다음에 hardly하고 같은 뜻의 seldom 그 다음에 rarely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부정어에 속한다 그 다음에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의 little 또는 few 이런 것들도 다 부정어에 속한다 얘들이 도치되면 도치된 거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he never comes he인데 왜 I를 쓰고 있어? he never comes here 그는 절대 여기 안 와요 이런 건데 여기에 이 never를 도치시켜서 앞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never 한 다음에 얘가 앞으로 가면서 뭘 끌고 나온다 그랬죠. 이 속에 뭐 들어 있으니까 does 들어 있으니까 never does he come
here. 이런 식으로 도치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어가 도치가 되면서 뭔가 동사, 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동사, 뭐, 이번엔 비동사, he is seldom, seldom, tired. 자, 그건 거의 피곤해하지 않는다인데요. 이번에 도치될 때는 얘를 도치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도치될 때는 비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동사는 직접 움직이죠. 그래서 seldom is he tired. 이런 식으로 그는 거의 피곤하지 않는다인데 거의 그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선생님이 뭐를 조심하라고 그랬냐면 is he 하니까 뭐 하고 싶어진다 이거 하고 싶어지는데 이거 아니라 그랬고요 does he 하니까 이거 하고 싶어지는데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의문문이 아니고 부정어가 도치된 거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부정어의 도치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뭐 배웠냐 하면은 뭐 A하고 B하고 대화하니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뭐 A가 뭐 I am hungry 이랬어 그랬더니 뭐 여러분 중 1이면 뭐 I am hungry too 뭐 이런다 그랬죠. 근데 이거 대신에 뭘쓸수 있다? So am I를 쓸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다음에 뭐 이것만 한게 아니고 뭐 이번에는 not이 들어가는 대화죠. 그래서 이번에 A가 뭐 I'm not happy 이랬어. 그때 B가 I am not happy 하고 to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때 either라 그랬죠. 또한 역시 할때 not이 있는 경우 I am not happy either. 나도 나 행복하지 않아. 나도 행복하지 않아. 근데 I am not happy either 대신에 neither am I. Am I 하니까 도치라는 문법이 들어요. I am이 아니고 neither 나도 마찬가지로 행복하지 않아 이런 거할때 neither am I 할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책에는 이런 설명만 나왔는데 모두 얘기했느냐 하면은 뭐또 다른 대화 그래서 뭐 A가 You are kind 이랬어 You are kind 너 친절하네 그랬는데 B가 만약에 So am I가 아니고 So I am 그러면 이건 뭔 뜻이다 I am kind 쉼표 indeed 너 친절하네 그랬더니 내가 좀 친절하지 내가 정말 그렇지 내가 진실로 indeed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운 단어입니다 내가 진짜로 친절하지 할때 so am I가 아니고 so I am 하면 내가 그렇지 이런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so am I 하고 so I am은 다른 뜻이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완전 다른 의미니까 조심하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A인데. 그렇죠. 그래서 two bananas are on the table. 바나나 두 개가 있다.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구라 그러고 얘가 도치받을 수 있으면 그래서 on the table. 그러면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 했죠. 주어 동사 돼 있던 걸뭐 만들어 준다? 동사 주어 만들어 줘야 된다 했으니까 on the table are two bananas.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얘가 day로 되어 있어요. They are on the table이었다. 그때는 on the table, they are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오고 부사구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오고 주어가 와줘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끈을 이렇게 해보면 the sailboats are 그렇죠. 이건 뭐 함선이란 뜻이죠. 범선. 그러니까 뭐 돛이 달려 있는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돛이 달려 있는 배를 보통 범선이라 그러죠. 돛 달린 배들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Under the bridge 그 다리 밑에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할수 있다. 얘를 도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under the bridge are the sailboats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다리 밑에 있습니다 the sailboats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30 students are 30명의 학생들이 있다 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내 교실에 근데 이번에는 there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here가 30명의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there are 30 student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here are 30 student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n my class 이런 식으로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구문도 도치문의 일종이다 라는 거할때이 3번 문장을 연습한 겁니다
There are 30 students in my class.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B는 다음 주어진 문장을 문장을 주어진 단어로 시작하라고 그랬는데요. She has never met the man before 라는 문장에서 never가 앞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 문장은 I seldom spend time with my family. 나는 나의 가족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인데 seldom이 앞으로 나왔죠. 그래서 B는 둘 다 뭐에 도치? 부정어에 도치죠. 부정어에 도치라는 규칙을 따르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never가 나오면 동사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현재 완료시제를 하려고 요 두 단어가 동사를 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다? never 한 다음에 has가 먼저 딸려 나와야죠. 그래서 never has she met the man before 이렇게 돼야 되겠죠. never has she met the man before has가 딸려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seldom spend time in my family. 난 가족과 시간을 거의 안 보냈던데 이번엔 동사를 표시해보면 단순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spent 혼자서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걸 꺼내 써야 돼요. 그러면 spent는 원형이 spend고 spend의 3단 변신이 spend, spent, spent란 얘기는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did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did가 딸려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seldom did I spend time with my family 이렇게 도치되어야 되겠죠. seldom did I spend time with my family 됐습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딸려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어에 도치해서 동사 부분에 있던 녀석이 두 단어로 이렇게 현재 완료시제처럼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한 단어가 앞으로 도치되어서 딸려 나간다는 얘기고 이 과의 제목이 왜 도치냐 순서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단순 과거 시제로서 동사 혼자서 담당하고 있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녀석을 꺼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사 원형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게 부정어의 도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o나 neither를 써서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he wants to go there. 그가 거기 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대신 왔냐 and she wants to go there too. 그러니까 얘는 want to go there 대신에 does 대동사죠. 대동사 그녀도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she does to를 뭐 대신 이거 대신 뭐 써도 된다? so does she 해도 되겠죠. so does she so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를 바꿔 쓰라 했는데 and so 이러면 안 되죠. so does she 그녀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Barbie wasn't at the meeting. Barbie는 그 회의에 없었고 and Lynn wasn't at the meeting either. Lynn도 그 회의에 없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neither 속에 not 들어있죠. neither wasn't가 아니고 neither was Lyn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neither가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치라는 문법에 있는 겁니다. neither만 써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Peter can speak Spanish and his brother can speak Spanish too. 여기에는 뭐 요거에 생략됐죠. 그래서 피터는 스페인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남자 형제도 스페인어 할 수 있다 인데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to니까 so can his br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동사가 can speak입니다. 그러니까 can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So can his brother. 그의 남자 형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 자, 그다음 계속해서 거실에서 그 소년들이 잠자고 있었다. 그래서 어디서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다음에 누가 주어고요. 잠자고 있었다 동사 부분이죠.
그러면 이 문장은 이게 이런 힌트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작문하느냐 더 누가 더 보이즈가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were죠. They were sleeping. 과거 진행형입니다. 잠자고 있었다니까. 과거 진행형 해야 돼. They were sleeping. 어디에서? In the living room.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living room이죠. 이런 문장으로 또 했는데, 이거 답이 맞는가 했더니, In the living room으로 시작하네? Where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오겠다고? 그러면 이거 도치시키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얘가 도치되면 어떻게 된다? In the living room. 자, where에 대한 대답 나왔죠? 그러면 원래는 주어 동사인데 동사 주어 하라 그랬죠? 그러면 동사가 뭐고? 이 녀석 쓰면 되겠죠? In the living room were sleeping. 그 다음에 주어 the boys. In the living room were sleeping. 거실에서 자고 있는 중이었어. 누가? 그 남자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거는 부사구에 도치고, 부사구에 도치해서의 문법은 부사구 나오고,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 나와야 된다는 거였는데, 주의해야 될 게, the boys가 만약에, 이 문장에서만 달리, they were sleeping in the living room이었다면, 도치가 in the living room, they were sleeping. 이렇게 도치돼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지금은 they를 하지 않았기, 안만 길어봤자 주어를 줄이지 않았죠. 대명사 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n the living room were sleeping the boys 이렇게 도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누구도 그렇다 이거 그거죠. 소나 그 다음에 니더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베티 likes the movie. 베티가 그 영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법을 안 배웠다면 여기에는 and I do too 이랬겠죠. 근데 얘는 지금 이걸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대신에 뭘 쓰란 말입니까? I do too 대신에 so 동사 주어 쓰란 말이죠. Betty likes the movie and so do I. 여기에 likes가 일반 동사니까 I랑 어울리는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대신 올수 있는 하다시는 do죠.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는 so do I고요. 이건 중 1, 2때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결코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보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보지 않았다면, I have never done 하다가 둔데 have 플러스 be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하려면 I have never done 하면 되겠죠. I have never done 그런 짓 such a thing 이렇게 작문하면 되겠죠. I have never done such a thing. 근데 지금 never가 시작됐어.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거구나. 이거 평범한 문장이었던 I have never done such a thing을 부정어를 도치시키라는 거구나. 그러면 동사? 이 부분이 동사죠. 그래서 완성된 도치문은 뭐가 되겠다? Never have I done 이렇게 되겠죠. Never have I done such a thing 해야 되겠죠. Never have I done입니다. Never have I done such a thing. 그래서 I have never done such a thing에서 never라는 부정어를 도치시키니까 그러면 동사 부분 보자.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니까 두 단어가 동사를 이루고 있으니까 한 녀석이 앞으로 가면 되겠구나. Never have I done. 그 다음 계속해서 언덕 위에 멋진 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도치되지 않은 문장으로 작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 Great Castle이네요. Great Castle. Great Castle로 멋진 성이라는 표현을 하라는 것 같네요. Great Castle이. 그 다음에 서 있다. 여기에 stood를 쓰라고. 있다인데 stood야. 있었다네요. 이거 해석이 좀 틀렸습니다. 서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네요. 서 있었다. 그래서 멋진 성이 서 있었다. 주어 한 다음에 동사 stood 그 다음에 어디에 on a hill이네요. on a hill 그래서 a great castle stood on a hill 이거를 on a hill이라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도치시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부사구에 도치죠. on a hill이 on a hill로 시작된다. on a hill 그러면 그 다음에 동사 주어 하라 그랬으니까 on a hill stood A great castle.
이렇게 도치물을 만들면 되겠죠. On a hill stood a great castle. 그래서 a great castle이 만약에 지금 부사구에 도치니까 얘가 it이었다면 on a hill 한 다음에 it stood 해야 되는데 다시 주어 동사 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대명사로 안 바뀌어 있으니까 원래 원칙대로 동사 한 다음에 주어 해야 된다. On a hill stood a great castl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코 그녀는 전에 그녀의 외모에 신경 쓴 적이 없다 라는 표현이 her appearance가 그녀의 외모일 거고요. care about이 신경 쓰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부정어 제목은 never로 시작을 했으니까 제목은 부정어에 도치죠. 그럼 부정어에 도치를 하기 전 문장 그녀가 신경 써본 적 없다 라는 표현은 she has never cared about her appearance before. 이렇게 하면 부정어를 도치자 she has never cared about 이게 동사 덩어리죠. 그녀가 결코 신경 써본 적 없어 무엇을 그녀의 외모를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여기에서 never를 강조하라고 never를 강조가 아니고 도치시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동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never has she cared about 하면 되겠죠. Never had she cared about her appearance before. Before 빠졌네요. Never has she cared about her appearance before. 이런 식으로 부정어를 도치시키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렇고요. 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했던 것들 해서 이제 한 번 더 시험이 남았으니까 뭐를 왜 틀렸다라는 거 잘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부분들이 잘 안 되라는 거 생각해서 다음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부터 할 거냐 하면은 리더스 뱅크 먼저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러면 문제 풀어봤을 테니까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강의 생각할 때 몇 번? 안 했습니까? 수민이 생각할 때 몇 번? 왔다 갔다 좀 귀찮죠? 몇 번? 4번? 이거 왔다? 맞나요? 4번? 오케이. 그 다음에 예율이 생각할 때 여기 1, 2, 3, 4, 5 중에 몇 번이 답인 것 같아요? 안 풀어봤습니까? 풀어봐야 돼. 예, 성비 생각할 때 몇 번인 것 같아요? 3번?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가 적합할 것 같아요? His real name is Robert, but his friends 뭘까요? 성비 생각할 때 여기 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뭔 것 같아요? 어? 뭐 R로 시작한 단어야? 읽어봐 그래 걔 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without the doctor's help she might have died 내가 이 문제 풀 때 might have died를 잘 보라 했는데요 이거 그러면 이거를 잘 보라 한 이유는 구별하라는 얘긴데 이거 둘 중에 뭐예요 뭐하고 뭐 둘 중에 뭐하고 뭐 가정법 과거하고 뭐 가정법 과거 완료 중에 벌써 생긴 게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그러니까 언제 의사의 도움이 없었다면이야 이거 과거에 의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녀가 언제 뭐 했었을 텐데 과거에 죽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if
it hadn't 해야 되나? had not been 안 줄여도 되네. 간수 보니까 if it had not been for죠. 그래서 had plus PP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if it had not been for the doctor's help, she might have died. 그래서 without으로 가정법 과거가 될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될 수도 있는데 without이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는 여기 아무리 쳐다봐도 답안 나온다 그랬어. 여기를 쳐다보라 했어요. might have pp죠. 조동사 have pp니까 이건 가정법 조동사 플러스 might die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건 가정법 과거입니다. 근데 might have pp 돼 있으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the doctor's help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보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고등학교 때뭐 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도치시키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Not had if it been for 뭐 이렇게 도치됩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오케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받으면 숙제 나왔을 때 풀어봐야 됩니다. 오케이. 왔다 갔다 좀 귀찮죠? 오케이. 누가 뭐 한다? 일단 랭귀지고 유퍼미즘입니다. 유퍼미즘의 뜻은 뭐였어요? 왕곡화법이라 했죠. 왕곡화법. 그럼 여러분들이 왕곡화법이라는 걸 이거를 읽었으면 이거 이 왕곡화법을 그냥 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읽고 왕곡화법이란 말을 다시 보면 너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왕곡화법 아니죠. 너좀 되게 뭐랄까 너 되게 좀 평범하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너 멍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교육적 도움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왕곡화법. 너이 다리 빙신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다리가 조금 부실한 것 같으니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구나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는 게 왕곡화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아유, 더럽게 힘드네. 자, 그래서 Americans usually say 누가다? 미국인들은 흔히 말한다라는 얘기죠. Restroom for toilet. Okay, restroom은 rest하고 room이 합쳐진 말이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뭐 하는 방이란 말이에요? 쉬는 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보통 화장실이란 단어 대신에 쉬는 방이라는 단어를 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어, 너 어디 가? 와, 화장실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잠깐 좀 쉬다 올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물론 뭘 싸면서 쉬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이제, toilet 이라는 화장실, 변기로 간다. 이런 말 대신에, 잠깐 쉬는 방에 좀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 계속해서 연달아 나옵니다. 자, 지금 이런 그릇,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글의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냐? 자, 영어는 해석되고 나면 고등학교 때는 해석되고 나면 국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글을 쓰는 방법이 연역적 방법이 있고요. 연역적 방법이 있고 귀납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논술 이런 거 다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만한 말인데 연역적 방법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 거냐 하면은
면역적 방법은 먼저 주제를 빵 얘기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문장을 쭉 얘기하는 방식을 보고 연역적 방법이랍니다. 반대로 귀납적 방법은 자 봐봐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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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귀납적 방법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귀납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잖아요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미국인들이 흔히 restroom이란 단어를 for toilet 대신에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lso use plain. 근데 또한 plain이란 단어를 쓴다. instead of ugly. 뭐 대신에? 못생긴이란 단어 대신에. 그러니까 you are ugly 대신에 you are plain. 너 못생겼어 대신에 너좀 평범하게 생겼네. 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why? 왜 그럴까? they do it. 자, 그래서 do it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do it은 그럼 뭐 대신 왔습니까? 자, 이 do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해서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한다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they say do it은 되게 긴거 대신 왔죠. they say restroom for toilet they use plain instead of ugly. 그래서 do it은 뭐 대신 왔다? 요 부분 대신 왔죠. 자, 핵심은 전부 다 뭐가 들어있는 거야? 동사가 들어있는 걸 대신 왔죠. 그들이 toilet 대신에 restroom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ugly 대신에 plain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만약에 do it이란 대동사가 없었으면, they say restroom for toilet and they use plain instead of ugly를 여기다가 얘기할 뻔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다. 토일렛이란 단어 대신에 어글리란 단어 대신에 좀더좀좀더좀 순한 맛 단어를 쓴다. 순한 맛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완곡어법은 순한 맛 단어를 쓰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soft는 soft의 뜻이 뭐하다 부드럽게 하다라는 동사인데 앞에 to가 있으니까 to 부정사고 그래서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이죠. 그 중에서도 뭐?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 말은 이 녀석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죠. 그들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죠. 그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To soften or hide. 여기에 to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거나 뭐 하기 위하여죠. 부드럽게 하거나 또는 숨기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그런 식으로 하니? soften 시키거나 hide 해두기 위해서. 무엇을? an unpleasant truth. 그래서 불쾌한 진실이죠. 불쾌한 진실이라기보다는 어떤 또 좋지 않은 어떤 느낌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unpleasant한 truth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soft 완화시키거나 숨기기 위해서 또는 또 뭐뭐 하기 위하여죠. 또는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을 hurting someone's feelings 어떤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to hur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왜냐하면 avoid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겁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 이 자리에 to hurt나 hurt 같은 게 있다든지 하면 틀렸다는 걸알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or to avoid hurting someone's feelings 사람들의 감정을 상처 입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설명이 시작되죠. This style of speech, 이러한 스타일의 말하기는 불린다. 뭐라고? Euphemism, 왕곡화법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왕복 여기에 이 앞에 they부터 시작한 they do it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까지를 왕곡화법이 사용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왕곡화법은 왜 사용된다? To soften or hide an unpleasant truth or to avoid hurt someone's feelings.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걸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어떤 사실을 완화시키거나, 소프트시키거나, 하이드, 숨기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런 다음. 자, 그래서 이 토막이 왜 제일 앞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유를 꼭 알아야 돼요. 처음에 예를 막 듭니다. 예를 뭐, 이거 대신에 이거 써, 이거 대신에 이거 써,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의도로 하는 건데 to soften or hide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걸 보고 유퍼미즘이라고 한대.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출제자가 돼 봐야 돼요. 그리고 출제하는 유형의 문제는 뭐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가지 유형 정도의 문제로 다 수렴돼요. 어떤 단어가 좋겠냐, 동사가 어떤 형태가 맞겠냐, 글의 순서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ing가 어울리냐, ed가 어울리냐, 여기 to do가 어울리냐, doing이 어울리냐, 이런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문장을 삽입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문장 삽입 문제 낼수 있는 있을 만한 것은 바로 요런 문장 있죠? 요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feelings까지 이 문장을 내가 만약에 학교 교과서에 이게 있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라는 거.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 toilet 대신에 restroom을 쓰고, ugly 대신에 plain을 쓴다 해놓고, 왜 이럴까? 이렇게 한다? 이러려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이 문장의 삽입 위치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구걸하 했어요. 영어는 해석되고 나면. 자, 다음 이어집니다. 자, euphemisms are used in various situations. 그래서 euphemism이 뭐 된다? 사용된다라고 했고 어디에서 언제 다양한 상황에서 이 말이죠. In various situations에서 사용된다. 자, 이 문장도 삽입하라 그러면 뭐가 힌트가 되느냐? 여기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했죠.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의 또 어디에서의 이런 식으로 뭐 장례식에서의 이런 상황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위치는 이 위치가 당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라고 얘기해놓고 학교에서의 상황, 장례식에서의 상황 이런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상황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문장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사용된다 해놓고 학교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학교에서 자 refer to 뭐 하답니까? 이게 refer to가 뭐 되게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저 앞에 만나봤던 단어 하면 say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refer to의 뜻은 가리키다 또는 일컫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컫다 기본적으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efer to는 어떻게 익혀야 되냐? refer to는 그냥 익히는 게 아니고 refer to A as B 이런 구조로 사용됩니다. refer to A as B. 그러니까 refer to A as B가 비슷하게 사용된 게 use A instead of B 하고 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거예요. A를 B 대신 사용된다 또는 refer to A as B 하면 A를 B라고 일컫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컫는데 그러니까 부른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less intelligent students를 그러니까 덜 똑똑한 학생들을 뭐라고? intellectually challenged 라고 부르거나 or as having special learning needs 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덜 똑똑한 학생들을 어찌 어떤 지적으로 도전받는 학생이다. 어찌 어떤 학생이라고? 이거 어찌시죠? 어떤 시에 ly 붙었으니까 어찌 어떤 intellectually 지적으로 도전받는 학생이다 라고 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뭘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학습 도움이죠. 됐습니까? 특별한 학습 어떤 필요성이 필요한. 그러니까 평범한 학습적인 어떤 방법으로 안 되고 좀 특별한 학습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다라고 일컫는다. 야, 너 돌대가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넌좀 지적으로 도전을 받는 학생이구나. 아니면 특별한 학습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글리나 토일렛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게 뒤에 나오는 것이 뭐 레스트룸이나 또는 뭐예요? 플레인 같은 용도로 이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유포미즘이냐면 이 부분이 유포미즘이란 말입니다. 완구각법 지적으로 도움받는 특별한 러닝 니즈가 필요한 특별한 학습적인 필요성이 있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자, 아까 전에 in various situation에서 첫 번째 여기에 for example 같은 거 넣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at funerals 어디에서? 장례식장에서. People don't want to upset the family or friends of the person who died. 여기 who는 당연히 뭐겠다? 관계사죠, 관계사. 됐습니까? 그래서 died는 죽었단데 관계사는 어떤 시 만드는 역할을 했으니까 죽었던 사람이라 뜻이겠죠. 죽었던 사람.
생략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관계사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라는 게 다 관계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은 할 수 없고 대신에 that은 사용이 가능하겠죠. Who died? The person that died. 장례식장에서 don't 원치 않는데 뭐 하고 싶지 않답니까? upset. upset이 형용사로 쓰이면 very angry 라는 뜻이지만 지금은 동사로 쓰였죠. 화나게 하다란 뜻입니다.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 누구를? 가족이나 친구들. 누구의? 사람의.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을 업셋시키기를 원치 않죠. 당연히 장례식장 가가지고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 화나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so가 떴습니다. 그래서 화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서 that the person, 예, that은 뭐한 대시다. 여러 가지 that 중에서 완벽한 문장을 뭐 하는 that, 겉 만드는 대시죠. 그 말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목적어로 사용됐을 때 생략할 수 있으며 교체 가능한 건 없습니다. 앞에 여기에 대시 써 있을 때는 이건 후가 된다는 얘기고 생략도 안 되는데 얘는 생략이 되고 후로 못 바꿔 쓰는 접속사 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 사람들이 passed away를 해석하면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pass는 지나가는 거고 away는 멀리 라는 뜻이니까 우리말 그냥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멀리 지나가 버렸다는데 이게 죽었다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passed away, 돌아가셨다. 그래서 at the funeral에 온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죽은 사람이 뭐 했다? 돌아가셨다 라고 말합니다. 자, rather than 어떻게 읽으라 했으니까 A, rather than B 하라 했으니까 rather than died, 이거 해석하면 뭐 했다라기보다는 죽었다, died 했다라기보다는 passed away 했다라고 말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passed away가 유퍼미즘이야, died가 유퍼미즘이야, 얘가 완곡화법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he died 대신에 he passed away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upset 하지 않는다. 그 사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돌아가셨 왜 죽었습니까 이게 왜 돌아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in various situations의 첫 번째에 학교에서, 두 번째에 장례식장에서, 세 번째에 at the hospital 병원에서의 유퍼미즘이죠. 그래서 doctors가 use한다, 의사들이 사용하는데 expressions 표현들이죠. 뭐뭐와 같은이죠. such as 뭐뭐와 같은, 뭐와 같은 private parts. 그래서 private의 반대말은 뭐든가요? public이죠. public. public 하면 공공의, 공개된 이런 뜻이고요. private 하면 사적인 이란 뜻이죠. private의 명사형이 privacy죠. privacy. public 공공의, private 사적인. 오케이.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는데 expressions 표현들을 사용한대요. 뭐와 같은 사적인 부위. private parts. or down there 또는 뭐 저쪽 밑에 이런 뜻이겠죠. down there 저쪽 밑에, 사적인 부위 저쪽 밑에 라는 표현을 쓴다. 뭐 대신에? 성기 대신에, for sex organs 대신에 성기. 그러니까 뭐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 라는 단어 대신에 개인적인 뭐 사적인 부위 또는 저쪽 밑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그래서 sex organs가 뭐 영어라면 남성의 뭐 성기는 페니스라 그러고 여성의 성기는 벌바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페니스나 벌바 이런 단어 대신에 private part나 down there 사적인 부위 또는 저쪽 밑에와 같은 표현들을 쓴다. 그래서 private part와 down there가 유퍼미즘에 해당된다. 완곡화법에 사용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네 번째, 그러니까 in various situations 나왔으니까 in various 그 얘기에 따르는 게 네 번째 situation이 나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해서 그 다음에 at a party 파티에서 그 다음에 who는 관계대명사 who일 거고요. 관계대명사 who란 얘기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따져야 되고 뒤에 동사 나오니까 주격이고 생략은 안 되고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대시다. 아까 전에 who died 할 때하고 똑같죠. 관계대명사 who고 축격이고 생략은 안 된다. 그 다음에 have died가 안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a person이니까 뭐예요? 단수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파트 할때 맨날 얘기하는 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는 선행사의 수가 단수라면 당연히 얘를 he나 she 취급해서 he have가 아니고 he has, she has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선행사 단수라고 필기해도 되겠죠. 선행사가 단수니까 has died, has had. 그 다음에 might be described는 뭐 있는 뭐니까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describe 뭐하다? describe는 묘사하다죠. 묘사하다. 근데 수동태니까 묘사되다고요? 조동사 might까지 합치면 묘사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might be described. 묘사되어질 수 있다. 자, rather than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A rather than B 하라 했어. B라기보단 A 해서 어느 쪽을 강조하는 거다? rather than 앞에 있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법적인 설명했으니까 해석하면 되겠죠. 파티에서 어떤 사람 너무 많은 술이겠죠. 알코올이니까. 너무 많은 술을 뭐 해왔던, 마셔왔던, 뭐, 그러니까 have, has, had니까 뭐 먹었다 이 뜻이 마셨다. has drunk 이 말이죠. 너무 많은 알코올을 몸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might be described, 뭐 되어질 수 있다, 묘사될 수 있다. 뭐라고? tired and emotional. 어떻고 어떤 상태다? 피곤하고, 그 다음에 약간 뭐랄까, emotional라면 감정적인, 이런 뜻이죠. 피곤하고 감정적인, 저 사람 술을 너무 많이, 저 새끼 저거 취했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rather than 뒤에 나온 drunk가 술 취한이란 뜻이죠. 술 취한. 술 취한인데 저 사람 술 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저 사람 지금 피곤하고 감정적인 상태야. 취했다라는 표현 대신에 tired and emotional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게 유포미즘이죠. 완곡학법. 파티에서 a person who has had too much alcohol might be described. 너무 많은 알코올을 has had 해온 사람이 묘사를 하겠습니까? 묘사 당하겠습니까? 묘사되어진다라는 조동사 있는 수동태. 저 사람 술 취했네. 대신에 피곤하고 감정적인 상태가 되었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조사해 이런 거 먼저 해볼까요? while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뜻이 뭐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반면에란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뭐뭐 누가 뭐뭐 하는 반면에 라는 뜻도 있고 뭐그 외에 뭐 명사로서 잠깐 이란 뜻도 있죠. 잠깐의 짧은 시간을 뭐 for a while 이럴 때 잠깐 동안 for a while.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뭐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뭐 누가 뭐뭐 하는 반면에 라는 뜻도 있고 여기선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얘 대신에 이게 반면에 란 뜻이니까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이제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반면에 란 뜻이니까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뭘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day는 뭐 대신 왔다? these euphemisms 대신 왔죠. 됐습니까? 이러한 완곡화법들이 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useful in 하면 useful in doing이네요. 지금 생긴 게 useful in doing 하면 뭐뭐 하는데 쓸모 있는 이란 뜻이겠죠. 뭐뭐 하는데 쓸모 있는 useful in 뭐 useful in making pizza 하면 뭐 피자 만드는데 쓸모 있는 useful in protecting 했으니까 보호하는데 쓸모가 있는 이란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뭐 설명했으니까 while these euphemisms might seem silly 하면 이게 뭐뭐 하는 반면이니까 이러한 완곡 화법들이 seem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때 보인답니다. silly가 stupid 뭐 이런 뜻이죠. 멍청한. 그래서 이러한 완곡 화법들이 뭐할수 있는 반면에 약간 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는 반면에 while these euphemisms might seem silly 이러한 완곡 화법들이 뭐 약간 뭐좀 실리해 보일 수도 있는 반면에 그들이 뭐 어떻다? 유포미즘들이 어떻다?
can be useful. 쓸모 있을 수 있다. 뭐하는 데 있어서 in protecting people's feelings. 사람들의 감정을 보호하는데 쓸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그뭐뭐 아이 술 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아좀 감정적이고 피곤한 아 피곤하고 좀 감정적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아저 사람 술 취한 사람이라 하면 훨씬 간결하고 쉽고 정확한 표현이지만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면 약간 좀좀좀 너무 이상한 거 어색하고 좀 이상한 거 같아 웃긴 거 같아 약간 뭐 funny 이런 뜻이죠. 인 반면에 하지만 이게 뭐안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유포미즘의 안 좋은 점은 약간 좀 멍청하고 이상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게 단점이죠. 유포미즘의 단점이지만 이 부분은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사람의 감정을 뭐 하는데 프로텍팅 보호하는데 유스포 can be useful 쓸모가 있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while 대신 쓸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though겠죠. 됐습니까? though, though 무슨 뜻이었어? 비록 뭐뭐이지만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hough를 넣으면 비록 이러한 유포미즘들이 어때 보이긴 하지만 실리해 보이긴 하지만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while을 빼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된다? but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se euphemisms might seem silly, but they can be useful in protecting people's feelings. 됐습니까? while이 뭐뭐인 반면에란 뜻으로 양보의 부사절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ithout them이죠. without them, without them은 일단 them부터 하면 without euphemisms죠. 완고허법이 없다면이란 가정법이죠. 그러면 이게 현재 없다면이야, 과거에 없었다면이야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쳐다보면 되죠. 그렇죠.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뭐 뭐니까? 둘 중에 뭐? 가정법? 과거니까 얘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If it 아까는 had not been for였죠. 이번에는 were not been 아이고 미안합니다. were not for them이죠. 이래 쓸수 있는 건 if it were not for them 이거나 그것들이 없다면 언제 없다면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가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만약 그것들이 현재 없다면 without euphemisms if it were not for euphemisms 여기에 왜 had not been for 안 했느냐 하면 얘가 대답해 줍니다. would have been이 아니잖아요. would have pp가 아니고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고 if it were not for them if it were not for euphemisms 현재 euphemism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만약 현재 그것들이 없다면 our culture would be 우리들의 문화가 어떨 수는 있지만 더 솔직할 수는 있지만 but much rougher 그래서 much의 뜻은 뭐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훨씬이란 뜻이죠. 이거 뭐할때 배웠냐? 러퍼 이걸 보고 무슨 급이라 그럽니까? 비교급이라 그러죠. 비교급을 꾸며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진 훨씬이란 뜻을 가진 게 써야 되고 그때는 머치가 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머치 러퍼, 파 러퍼, 얼라 러퍼, 스틸 러퍼, 이븐 러퍼. Far rougher, much rougher, a lot rougher, still rougher, even rougher. 그럼 이제 다섯 단어가 됐죠? 이 다섯 단어가 전부 다 훨씬이란 의미로 무슨 급을 강조할 때쓸수 있다? 비교급을 강조할 때쓸수 있다 했습니다. Much rougher, far rougher, a lot rougher, still rougher, even rougher. 그리고 이거는 왜 자꾸 얘기하냐? 이 자리에 뭘 써놓고 자꾸 맞냐 틀렸냐 물어보냐? very 써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봅니다. 절대로 very는 안 됐어요. very나 so 같은 애들은 원급을 그러니까 so cold 이래죠. so cold 매우 춥다 할때 it's very cold다. it's so cold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훨씬 더 춥다 이렇게 할 때는 it's very colder가 아니고 it's much colder than yesterday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석이 완전 안 됐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들이 유포미즘들이 지금 없다면 우리 문화가 어떨 수는 있지만 would be more honest
어떨 수는 있을 텐데 더 정직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나 훨씬 더 뭐할 텐데 훨씬 더 거칠 텐데 러프하면 거칠이죠. 근데 훨씬 더 거칠어질 텐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감정이 막 상하게 한단 말이죠. 나 똥 싸러 갔다 올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 잠깐 쉬는 방에 좀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똥을 떠올리는 것보다 잠깐 쉬는 거 하면 머릿속에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르죠.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 형광펜 칠한 부분들은 뭐냐, 뭐 이거 대, 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냐면은 뭐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that 대신에 엉뚱한 거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 칠하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뭔 글을 읽고 나면 이렇게 글을 모은 다음에 이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앞에 귀납적으로 이렇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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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거야 해서 이렇잖아 이렇잖아 이래 이걸 이거라고 불러 라는 말 나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다양한 상황에 쓸수 있다라는 문장 나왔죠. 그러니까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로 많이 출제되냐, 이거 삽입으로 많이 나와. 이 문장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은 이 문장 지금 박스 치고 있는 이 문장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무슨 얘기했냐? 완고과법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됐습니까? 뭐 학교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토막은 이 부분을 내가 분류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여기에 이 녀석이 왜 제일 뒤에 있을 수밖에 없냐? 결론 내리고 있잖아, 결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결론이냐? 뭐 이러한 여기에 이 문장을 제일 끝에 오게 만드는 핵심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hese euphemisms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유포미즘들을 보여줬잖아. 여러 가지 완고과법, 뭐 toilet 대신 restroom, 뭐 대신에 뭐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에 these 유포미즘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얘는 제일 뒤로 오는 거예요. 이러한 완고과법들이 뭐 멍청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뭐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는 데는, 그러니까 요 문장하고 요 문장 있죠. 끝에 끝단락이랍니다. 이걸 단락이라 그래요. 선생님이 끊어놓은 거 보고 총세 단락인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크게 두 문장으로 들어있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나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 얘들이 좀 멍청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그랬고,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 그게 러프한 거야, 소프트한 거야, 거친 거야, 보드라운 거야.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꾸로 얘기했죠. 만약에 없다면 이러고 있어. 없다면 뭐할 수는 있지만 솔직하고 담백한 표현이 될수 있지만 아니스트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훨씬 우리 세상에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될것 같다? 거칠 거들 거칠 훨씬 거칠어질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 주제는 볼까요? 이거 뭐 선생님 여러분들 틀렸다 맞았다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주제 찾기. 그래서 1번 선택지는 The danger of telling unpleasant truth고 뜻이 뭐니까? 불편한 사실을 말하는 위험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불편한 위험을 말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주제가 되려 그러면 이러한 짓을 했을 때뭔 일이 생긴다. 됐습니까? 뭔가 이런 짓을, 그러니까 불편한 행동을 말한 윗글에 뭐가 나왔냐면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게 나오고요. 어떤 사람이 불편한 진실을 말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anguages that use euphemisms very often. 그러면 that은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언어랍니다. 언어. 언어는 언어인데 어떤 사용하는 언어죠. 뭐를? 완고과법을 어찌 매우 자주. 완고화법을 매우 자주 사용하는 언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주제가 되려 그러면 위에 글의 내용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자, 영어에는 이런 유포미즘이 있고요. 프랑스어에는 이런 유포미즘이 있고요. 한국어에는 이런 유포미즘이 있고요. 그 중에 뭐 따져보니까 한국어가 참 유포미즘이 많은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언어별 뭐가 있어야 돼? 언어별 비교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건 영어에 예만 들고 있습니다. 답이 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reasons why euphemisms are used less these days는 일단 이 why가 관계사죠. 또
관계 부사죠. 이유랍니다. 이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유퍼미즘이 사용되는데 어찌 사용되는 이유? 덜 사용되는 이유. 언제? 요즘에. 됐습니까? 그래서 유퍼미즘이 요즘 덜 사용되는 이유가 답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위에 글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옛날에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옛날 책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유퍼미즘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요즘 출판되는 책이나 요즘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퍼미즘이 별로 없는데 그게 이렇기 때문이에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얘기 없죠. 얘가 답이 되려면 언제와 언제를 뭐하는 말이 나와야 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comparison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meaning of euphemism and some examples. 그래서 뭐의 뭐 완곡화법의 의미와 완곡화법이 무엇인가와 그 다음에 몇 가지 예죠. 얘가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곡화법의 의미가 뭐래요? 완곡화법이란에 대한 대답이 있냐 이 말입니다. 완곡화법이란 뭐하기 위해 뭐 되는 뭐다? To soften or hide unpleasant truth 하기 위해거나 또는 to avoid people's feelings to avoid hurting people's feelings 하기 위해 사용되는 expressions다 라는 얘기죠. 표현들이다. 그럼 some examples로 나왔죠. 뭐 대신에 뭐 toilet 대신에 restroom. 그 다음에 좀 stupid, silly 대신에 뭐 intellectually challenged나 또는 뭐 having special learning needs라든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down there라든지 뭐 private par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uphemisms that are common in various cultures. 계속해서 관계대명사네요. 그래서 완곡화법인데 어떤 흔한이죠. 흔한 됐습니까? That are common 하면 이거 하면 흔한이란 뜻입니다.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니까 한꺼번에 뭐 해야 된다 생각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어디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흔한 뭐들? 완곡화법들. 됐습니까? 그럼 이게 답이 되려 그러면 일단 뭐가 나와야 돼? 다양한 문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얘기밖에 안 하는데 무슨 다양한 문화입니까?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유퍼미즘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유퍼미즘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to avoid people's feelings 하거나 또는 to soften or hide unpleasant truth 하기 위해 사용되는 expressions를 보고 표현들을 보고 유퍼미즘들을 하죠. 그러면 disabled가 뭐든가요? 장애가 있는이죠 이거. Disabled은 여러분들이 disabled도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나볼 단어입니다. Disabled들은 사용할 수 없는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구가 된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장애가 있는 physically challenged 하면 어찌 어떠냐 이건? 아까 intellectually challenged는 지적으로 도전받는 이니까 physically challenged는 physically가 뭡니까? 신체적으로라는 뜻이죠. 신체적으로 도전받는 이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re someone. fire. 뭐 you are fired. 이거 되게 많이 쓰던 사람이 있었는데 you are fired. 미국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you are fired 이거 외치던 사람 있어. 그 사람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죠. you are fired는 무슨 뜻이다? 너는 해고됐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fire의 뜻이 이제 여러분들 불이란 뜻만 알면 안 돼요. fire 뭐하다? 해고하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fire someone은 누군가를 해고하다 라는 뜻인데 let someone go. 누군가가 뭐 하도록 뭐 한다? go 뒤에는 뭐 넣으면 될까? 이런 거 집어넣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누군가가 집에 가도록 냅둔다. 집에 가도록 한다는 얘기죠. 유퍼미즘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 해고야 대신에 집에 가셔도 돼요. 가도록 냅둔다. 그 다음에 blame, criticize는 같은 말이죠 이건. blame, criticize 뭐하다? 비난하다, 비판하다. 이건 유퍼미즘이 될 수가 없죠. blame, criticize 비난하다, 비판하다. 그 다음 fat, 뚱뚱한이죠. 그쵸? fat은 뚱뚱한이고요. 살찐이고요.
overweight은 과체 중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유포미즘이 될수 있고요. He's fat 아니고 he is overweight. 과체 중이야. 체중이 살짝 평균보다 더 나가 이런 식으로 유포미즘. 그럼 dead. dead는 어떤 죽은이죠? 그러면 resting 뭐 하고 있는 쉬고 있는 어디 속에서 평화 속에서 쉬고 있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포미즘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줄여서 뭐라 그래요? R, I, P라 그러죠. 보통 뭐 외국인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 어떤 중요한 사람이나 어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죽고 나면 RIP 누구누구, 샵 RIP 누구누구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레스트 인 피스 하세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쉬세요. 안식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줄여서 RIP 하면 이게 무슨 뜻이다 이런 것도 알아놓는 것도 좋겠죠. 외국인들이 뭐샵 RIP 아무개 하면 아이 사람 뭐 되게 유명한 뭐 연예인이었구나 뭐 이런 사람인데 뭐 돌아가셔서 안타까워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vocabulary. His real name is Robert. 그의 진짜 이름은 로버트인데 but 그러나 his 친구들이 뭐 한다? refer to him as Rob.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외워두라고 했던 구조라 했습니다. 아까 외워두라고 구조인 거 뭐였어요? refer to A as B라 그랬죠.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일컫다. 그의 진짜 이름은 로버트인데 그러나 친구들이 그를 뭐라고 일컫는다? Rob이라고 일컫는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반갑죠? 됐습니까? He used to refer to죠. He used to refer to me as a dear friend. 그래서 이 used to 같은 말 뭡니까 이거? 이거죠. 맞습니까? would가 뭐에 would도 있고 will에 과거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would you help me처럼 뭐할때 쓰이기도 하고 요청할 때도 쓰이지만 지금 있는 would는 used to는 뭐할때 쓴다? 과거의 행동. 지금은 안 하는 걸 표현하는 조동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옛날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used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조동사예요.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used to 하면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왜 중요하냐?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는데 과거엔 동그라미, 지금은 X.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는 he used to refer to me. 그는 나를 부르곤 했었다. 뭐라고? dear friend, 친애하는 친구요. 이런 식으로 뭐 소중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니까 히하고 내 사이가 어떻단 얘기야? 지금은 좋지 않단 얘기인 거죠. 옛날에는 그가 나를 디어 프렌드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안 그런단 얘기는 지금은 뭐 싸워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졌단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짧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속에 담아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자, used to는 선생님이 번호 몇개 하면서 설명했었냐면 세개 하면서 설명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더 짚고 가면 이놈들아 이거 시험 문제 고1 때 특히 많이 나와요. used to 세 가지. 그래서 뭐 할까? 대북이 used to support hot pots. 책이 불쌍하네. 그다음에 자 기억들 나십니까? 이거 오케이 서포트 뭐하다 받쳐주는 거죠. 서포트 핫팟 뭘 받쳐준다?
뜨거운 냄비를 받쳐준다는 얘기죠. 뜨거운 솥이나 냄비를 받쳐준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누가 뭐 한다? 저 책은 사용된다. 이 말이죠. 저 책이 사용된다. 왜? 뜨거운 냄비를 받치기 위해서란 뜻이죠. 책이 책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냄비 받침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여기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냐?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use가 사용하다라는 뜻의 무슨 태다? 이건 수동태란 말, 수동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이용됩니다. 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인 거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전에 유즈들을 찾아보면 유즈의 과거 분사형이라고도 나오고 무슨 뜻도 나온다 그랬어요. 형용사로서 익숙해진 이라는 뜻도 나온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무슨 뜻이다? 나는 피자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난 피자 만드는 게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 바로 이 to가 뭐의 to가 아니라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다? 전치사의 to, go to school 할때 to처럼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e used to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랑 같은 표현, 뭐 be accustomed with이라든지 be accustomed to라든지 be familiar with과 같다라고 학교 수업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 설명을 하면 아, 이거 가지고 문제 내겠다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여기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이건 틀린 거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 와야 돼. 이게 전치사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to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건 to 부정사의 to가 맞죠.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익숙하다고요. 뭐뭐하는 것에게란 뜻의 to입니다. 나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피자 만드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방금 얘기했던 무슨 뜻이라 했어요? 나는 피자를 과거에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만들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 또 분명히 설명할 거예요. 잘 들어두세요. 됐습니까? 이거 설명하면 아 그때 학원 선생님이 설명하던 거구나 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 부르곤 했었다. 나를 Dear Friend라고 부르곤 했었는데 지금 안 부르니까 지금은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내용 파악도 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얘 때문에 얘는 아까 풀어봤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처음이라서 그렇죠 뭐. 익숙해지면 빨라지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8시 반? 8시 반이면 다음 시간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미안합니다. 그렇고요. 혹시 여기에 조사 도란 게 있다면 조사하시고요. 여기에 문제 안 풀었다면 문제 풀어두세요. 여기는 알겠습니까? 아,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니 절이니 뭐 이런 것들 그중에 구란 얘기를 배웠고요.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란 주어 동사가 간단하게 다시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해보면 구란 말의 덩어리다. 뭐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덩어리를 구라고 한다. 주어 동사는 없다. 주어 동사가 있으면 그땐 구라고 안 하고 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구는 당연히 내가 분명히 설명할 때 구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어떤도 있고요. 어떻게가 있으면 어떤도 있고요. 어떤, 왜라는 이 여섯 가지 또는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으니까 이 어떤 덩어리가 언제나 또는 어디나 어떻게나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구라 그러겠어? 부사구라 그러겠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구라며. 그 다음에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구겠어? 명사구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구? 형용사구겠죠. 어떤 시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our mission is creating financial security. 그래서 우리들의 임무는 재정적 안정성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얘가 답이 명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명사구인지 볼까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보라고 물어보겠어. What is your mission? 이라고 묻겠죠. 너희들 임무가 뭐야? 그랬더니 우리들의 임무는 재정적 안전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명사구라고 써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ilver beads were a gift from my mother. 그래서 silver beads 하면 은으로 된 어떤 뭐 장신구를 얘기하죠. 뭐 구슬 같은 거. 됐습니까? 은구슬들이 뭐였다? 선물이었다 이러고 있죠. 주어 누가? 아 이건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은 뭐 구슬들이 선물이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누구한테서 온? 나의 엄마로부터 온 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 silver beads가 엄마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라고? From my mother인 gift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구겠어? 얘는 형용사 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gift 앞에 gift라는 명사가 꿈에 받고 있죠. 엄마로부터 받은 선물. 어떤 선물? 엄마로부터 받은 선물. 그 은구슬들은 선물이었어. 어떤? From my mother. 엄마한테 받은. 그래서 이걸 만든 재료는 뭐다? From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재료를 가지고는 뭐라 그러고? 전치사 구라 그러고요. 재료를 가지고 얘를 무슨 구라고 하면 얘는 전치사 구고요. 하는 역할은 형용사 구고요. 그럼 얘는 재료를 보고는 무슨 구라 그런다? 이거 가지고 만들었잖아. 얘를 보고는 무슨 구라 그러고? 동명사구라 그러고 하는 일은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구인지 밝힐 때 뭐를 가지고 밝힐 수도 있고 만든 재료를 가지고 무슨 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는 역할을 가지고 무슨 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답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쓰라고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ve fixed up a meeting for next Tuesday. 그래서 우리가 정했다 이 말입니다. fix up 하면 fix가 여러분들 참 이제 fix의 뜻도 fix의 뜻을 고치다로만 알아두면 안 돼. 뭐하다? 고정시키다. 됐습니까? 뭔가 이렇게 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는 행위 이런 걸 fix라고 합니다. 덜렁덜렁 거리는 걸 안 움직이게 가만히 딱 한 자리에 붙들어 오는 게 픽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딱 정했다. 뭐를? 회의를. 회의는 회의인데 뭐를 위한? For next week. 끊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회의를 정했습니다. 그 얘는 되게 쉬워요. 얘는 무슨 구겠어? 동사구죠. 얘는 재료를 보고 얘기해도 동사구, 하는 일을 보고 얘기해도 동사구죠. 동사 역할 하니까. 됐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 Tuesday 화요일을 할 회의를 정했습니다. 몇 시에 어떻게 할까, 어디서 할까 이런 거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here was a little girl sitting next to me. 그래서 전체적으로 끊어 읽으면 걸이 있었대죠? 걸은 걸인데 어떤 걸? Sitting next to him. 그 남자 옆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밑줄을 걸었다. 이건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밑줄을 걸었으면 무슨 구고? 답은 형용사 구고. 만든 재료는? 자, 1번하고 똑같이 ing로 만들어졌지만 얘는 동명사 구가 아니고 뭡니까? 얘를 보고 재료는 현재 분사 구라 그러겠죠. 앉아있는 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야, 이 답은 요렇게 밑줄 쳐있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요렇게 밑줄 쳐놨죠? 그러면 요렇게 대응이 될 거고요. Next to him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 앉아있는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앉아있는 여자애가 있었다? 그 남자 옆에.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뭐가 답이겠다? 이 부분만 하면 부사구가 되는 거죠. 부사구.
그리고 만든 재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얘를 보고 뭐라 무슨 구라 한다? 전치사 구라고 한다. 전치사 갖고 만들었으니까. 전치사 구고 하는 일,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친구도 전치사 구였죠. 전치사 구가 형용사를 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얘는 어떤 선물을 했으니까 어떤 시 역할, 형용사 역할. 얘는 어디에 앉아 있는 하고 있으니까 부사구고요. 됐습니까? 재료는 전치사구, 하는 역할은 부사구. 다음, people use a dictionary to look up the meaning of words.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죠.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사전을 이용한답니다. 그다음에 어떤 질문, 여기 저다 덩어리 됐네요. 저도 이렇게 끊을 건데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에 대한 대답이죠. 사람들이 사전을 이용합니다. 왜? words의 meaning을 look up 해보기 위하여. 됐습니까? 단어의 뜻을, 의미를 찾아보기 위하여. look up이 올려다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올려다 보다는 뜻도 있지만, 사전 찾아보다라는 뜻입니다. look up. 자, 이게 why에 대한 대답이라 그랬어. 그러면 하는 역할을 가지고는 무슨 구라 그러고, 부사구라 할 거고, 만든 재료를 보고 얘기하면 무슨 구, to, 부정사, 구라고 하겠죠. to 부정사구로서 역할은 why에 대한 why do people use a dictionary? 왜 쓰는데? to look up the meanings of words.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하여. 그래서 이거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과는 계속해서 끊어읽기입니다. 끊어읽기. 이게 뭐 여기서부터 주어동사 찾고 그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던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네, 여기는 무엇이네, 이거 왜네, 뭐 어떻게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장에서의 역할을 밝히고 그것이 무슨 구인지 밝혀라. 됐습니까? 자, 이거 역할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답을 보니까 역할만. 뭐는 계속 얘기 안 하냐면 재료를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1번에 지금 재료를 가지고 얘기 안 했는데요. 일단 I planned to be an astronaut when I grew up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I planned 누가다? 내가 계획했대죠. 무엇을?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을. 애스트로넛 우주 비행사입니다. 우주 비행사 되는 것을. 그러면 내는 이 부분은 이 토막은 뭐에 대한 대답? 무슨 무엇을 계획했는데? 라는 지금 What did you plan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id you plan? 무슨 계획했는데? To be an astronaut 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I grew up은 내가 뭐가 됐을 때, 내가 어른 됐을 때라는 뜻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주어 동사니까 무슨 구라고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 만든 재료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만든 재료를 보고 이런 거 보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만든 재료는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 구죠. to 부정사 구인데 안만 길어봤자 나는 그거 계획했어.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어 명사구로서 목적어 역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이겁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얘기나 명사구다라는 얘기나 똑같고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얘기나 명사구나 똑같은 얘기고요. 하는 역할은 동사의 목적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도 분석해 보면 이 부분은 뭡니까? 이번에는 부사는 맞는데 주어 동사 있죠. 얘는 구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런다? 부사절이라 그런 거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부사고요. 얘는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절이고 이런 걸 보고는 구체적으로 좀더 들어가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죠. 절은 접속사로 구성됩니다.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구는 뭐 다양한 걸로 만들 수 있고요. 투부정사 구, 동명사 구, 산재분사 구, 전치사 구, 동사 구 이런 것들. 그럼 계속해서 There was some elephants taking a bath in a stream.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딱 보고 영어를 1도 모르는 사람도 여기까지 딱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제 뭐 했다? 한 개가 여러 개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There plus be 동사니까 존재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are에 과거형 썼으니까 과거에 여러 개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복수는 명사 왔죠. 그러니까 뭐몇 마리 코끼리들이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네요. 코끼리 몇 마리가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당연히 뭐겠어요? Taking a bath in a stream. Stream은 시냇물을 얘기하는 거죠. 시냇물, 시냇가, 시냇, 시냇물. 여러분들 보면 뭐 넷플릭스 같은 걸 보고 무슨 서비스라 그래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라 그러죠.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림이 졸졸졸졸 흘러가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한테 시냇물이 물 갖다 주듯이 졸졸졸졸 흘러준다는 뜻의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고. 그러니까 스트림이 꼭 시냇물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기본 뜻은 시냇물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taking a bath가 아니고 take a bath 했으면 목욕하다인데 얘가 뭐둘 중에 내가 이게 읽기에서 나왔으면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둘중 뭐냐 맨날 물어보죠. 목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목욕하고 있는 중인일 수도 있는데 이건 목욕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시냇물에서 목욕하고 있는 코끼리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안 쓰겠어요. 재료도 얘기하고 역할도 얘기하겠어요. 재료는 현재 분사 구조, 현재 분사 재료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 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그리고 하는 역할은 뭐의 역할한다? 형용사 구 하고 있고요. 역할은 수식어라고 합니다. 꾸며주는 말을 보고 수식어라고 하니까 현재 분사구로서 형용사 역할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여러분 다 같이 했는 문법 중에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파트에서도 이거 봤었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that were가 생략됐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했었습니다.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동명사 구 현재 분사 구로서 형용사 구 역할하고 수식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Liz and her friend sat down at a corner table. 이 문장은 좀 쉽네요. 그래서 누가 다 했다란 얘기죠. 그래서 리즈와 그녀의 친구들이 뭐 했다? 앉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At a corner table. 모퉁이에 있는 탁자에. 구석에 있는 탁자에. At a corner table에 앉았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만든 재료부터 얘기하니까 요거 갖고 만들었으니까 뭐라 부를 거예요? 이번엔 전치사 구라 그러겠죠? 그리고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구라고 하겠죠. 그리고 하는 역할 부사구도 마찬가지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다. 뭐 수식어란 얘기는 없어도 문장은 되는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도 문장이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뭐 누가 뭐 한다라는 의미는 충분히 전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식어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 얘가 없어지면 taking a bath in a stream이 없어지면 코끼리가 있었다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3번 문장 같은 경우에 니즈와 그녀의 친구들이 앉았다라는 얘기 하는 거니까 그 주어 동사는 있죠.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을 수식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I have something to say specifically to you 하고 있죠.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읽기에서 specifically. specifically 하면 특히 콕 집어서 이런 뜻입니다. 특히, 특별히, 콕 집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I가 have 하는데 뭘 have 하냐면 something을 have 하고 있는데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To say specifically to you.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갖고 있죠.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콕 집어 너에게 얘기해야 할 뭔가가 있다. 너한테만 할 얘기 있어. 이런 뜻입니다. 너한테만 할 얘기 있어. I have something to say specifically to you. 됐습니까? 자, 얘는 specific부터 알아둬야 돼요. specific. 됐습니까? 콕, 형용사고요. specifical 해도 형용사고요. specifically 하면 어찌십니다. 어찌 너에게, 콕 집어 너에게, 특히 너에게. 자, 그래서 만든 재료는 to 뒤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재료는 뭐다? to 부정사 구조. to say specific to you. 하는 일은 something 꾸며주니까 하는 역할은 무슨 구? 형용사구니까 마찬가지 수식어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Something to say, 말할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keeping your body clean is essential for healthy skin. 그래서 너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떻다? 필수적이라 하고 있죠.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essential. 뭐 화장품 중에 essential 있죠, essential. 그렇죠? 엄마들이 요거는 없이 못 살지 뭐 이런 거겠죠. essential.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이란 뜻입니다. 얼굴에 꼭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죠, essential은. 그래서 너의 몸을 깨끗하게 keeping your body clean 하는 것은 essential하다. 뭐를 위해서? healthy skin,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딱 봐도 안만 길어봤자 it is essential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만든 재료를 보면, 자, 이거 둘중 뭐다? 는 중이다, 는 것이다. 당연히 는 것이니까 는 ing가 는것 됐을 때 동명사라 그러죠. 동명사 덩어리도 동명사 구고 하는 역할은 안만 길어봤자 it what is essential first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하는 역할은 명사구고요. 그다음 문장에서의 역할은 무슨어 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다. 재료 동명사 하는 역할 명사,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 중에 주어. 진짜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 교재. 여기에 이제 뭐를 꼭 알아야 되냐? worth doing입니다. worth doing. worth doing. 자, 이 worth는 품사가 뭐냐면 얘를 딱 보고 알수 있는데요. worth는 얘 쳐다보고 무슨 품사겠다? 형용사입니다. 가치 있는이란 뜻인데요. 얘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형용사,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는 거지 형용사가 목적어를 못 가지죠. 근데 이 worth라는 녀석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희한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목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꼭 어떻게 알아둬야 되냐? Be worth doing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할 가치 있다. Be worth doing. 알겠습니까? Be worth doing 정말 중요해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The book on the table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이거 전체적으로 it입니다. 얘 때문에. 얘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탁자 위에 있는 책은 뭐할 가치가 있다? 읽을 가치가 있다는데 왜를 써서 많은 가치가 있다 이런 강조한 거예요. 테이블 위에 있는 the book은 is well worth reading. 읽을 가치가 많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 하라고 그랬으니까 벌써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일단 만든 재료는 얘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쓸래요? 전치사 꾸라 그러겠죠. 그럼 하는 역할은 북을 꾸며주니까 하는 역할은 뭐고? 형용사 구고 역할은 무슨 어다 꾸며주는 말이다. 그걸 수식어라고 하죠. 북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on the table이 없어도 의미 전달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 book is well worth reading. 그 책은 읽을 가치가 있어. 자, 문법 책에 있는 문장은 쉬운 문장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문법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있는 문장들이 쉬운 문장이겠어요? 어려운 문장이겠어요? 이건 쉬운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필수적인 표현들이에요. 제가 알아두세요라고 했고 essential이라든지 specifically, 그다음에 worth doing 같은 것들은 마르고 딸뚜록 만나게 될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 she put on ad. 뭐 이렇게 끌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끌으면 지저분하니까. She put an ad in the newspaper to find a new roommate. Put an ad. ad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advertisement의 줄임말이라고 밑에 나와 있나요? advertisement에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 ad는 advertisement의 줄임말입니다. advertisement. 그리고 광고란 뜻입니다. 줄여서 add랍니다. 동사형은 광고하다란 뜻은 advertise입니다. advertise 광고하다. 오케이, 그래서 she put an ad. 그녀가 광고를 넣었단 말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전치사구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구겠죠. 전치사구고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다가 광고 넣는데 신문에다가. 그래서 새 룸메이트를 찾기 위하여.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왜 광고했니? To find a new roommate 하기 위하여. 그래서 만든 재료는 to 부정사구고요.
그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다? 부사구고, 부사구면 없어도 큰 관계는 없는 수식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교재에서는 재료를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전 재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구를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it's an area of considerable history, considerable historical interest.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던데요. 초등학교 파닉스 뛰는 애들 이런 거 같고. 여러분들이 무슨 뜻을 알아야 되느냐? 일단 consider의 뜻은 압니까? consider는 아이고. consider는 누구처럼이라고 할때 맞는데요. consider는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가집니다. 뜻은 이런 뜻이에요. 고려하다. 그러니까 consider. 근데 consider에서 considerable 하면 이건 상당한이에요. 상당한. 이게 뜻이 막 서로 관계가 막 없어. 단어가 생긴 건 비슷하게들 생겼는데 뜻이 막 달라져서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considerable 하면 상당한. 뭐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하면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onsideration 하면 consider의 명사형입니다. 사려, 고려, 숙려, 뭐 곰곰이 생각하는 거 consideration. 그 다음에 considerably 하면 considerable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상당한이니까 얘는 상당히가 된 거예요. 형용사였는데 ly 붙여서 지금 이 단어들 써놓고 여러분들 뜻꼭 익히세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온다? 이 자리에 considerably 맞냐? considerate가 맞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알아두라 했고 consider 몰랐으면 알아두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considerable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considerably, considerable과 considerable를 알면 considerably도 알아야 돼. 형용사고 부사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considerate 하면 이것도 형용사인데요. 이거는 배려 깊은, 사려 깊은 상대방을 잘 생각해 주는. 그러니까 상당한 하고 배려 깊은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생긴 게 매우 비슷합니다. considerate. 그러니까 이 자리에 considerably 맞냐, considerate이 맞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상당한이란 뜻이 올 자리냐,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란 뜻이 와야 될 자리냐 이런 것도 구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considerable, considerate. 뭐좀더 숨는다면 consider가 무슨 뜻인지, considerably가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역사적 인터러스트의 뜻은 뭔 뜻이냐? 관심이란 뜻이야. 관심. 인터러스트가 관심이란 뜻이죠. 그러면 it's an area of considerable historical interest의 뜻은 어떤 장소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지역이다,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뭐의 장소? 상당한 역사적 관심이 있는 장소다. 상당한 역사적 관심이 있는 장소다.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얘기해, 뭐 경복궁 이런 곳을 설명하는 글이 될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뭔가 상당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t's an area of considerable interest. 그래서 얘가 하는 것은 area라는 뭐를 꾸며주고 있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만든 재료는 얘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전치사구고요. 하는 역할은 area를 꾸며주는 뭐? 형용사 구고, 형용사 구면 당연히 수식어를 하고 있겠죠. It's an area of considerable historical interest. 그것은 상당한 역사적 관심이 집중되는 관심의 장소입니다. Interest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her responsibility was taking care of the baby. Responsibility 뭡니까? 책임이죠, 책임. 책임 있는 responsible, 책임감 responsibility.
그래서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이 문장은 끊을 데가 없어요. 누가 다로 끝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녀의 책임은 뭐였다? 그 아기를 돌보는 것이었다. 이러고 있죠. Take care of는 뭐 맨날 Take care of 이제 좀 지겹지 않나요? 지겨울 때도 됐는데 돌보다란 뜻인데 같은 말은 뭐 care for, look after 같은 것들도 돌보다란 뜻이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녀의 책임은 그 아기를 돌보는 것이었다. 둘 중에 는 중이 아니고 것이죠. 것. 오케이. 그래서 돌보는 것이었다라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만든 재료는 동명사겠죠? 그럼 동명사라는 얘기는 얘가 암만 길어봤자 이시 됐다는 얘기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가 무슨 어인지 쓸 차례인데요. 무슨 어인지 쓸때이 문장의 뜻이 그녀의 책임은 그 아기를 돌보는 것이었다 하고 있죠. 것이 것이다 되면 무슨 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말에 없는 부어라 그랬죠. 그녀의 책임은 그 아기를 돌보는 것이었다. 것이 것이다 되면 명사 보호라고 했고요. 어떠니 어떻다 되면 형용사 보호라 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We saw a few art pieces drawn by kids from 5 to 14 years old 하고 있죠. 누가 뭐 했습니까? We가 saw 했네요. 그쵸? 뭐 봤어요? A few art pieces 몇 점의 예술적 작품들을 하면 되겠죠. Art pieces. 우리가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밖에 못 오죠. 우리는 몇 점의 art pieces, 예술 작품들을 봤습니다.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인데 어떤 drawn by kids from 5 to 14 years old. draw는 뭐로부터 왔으니까 draw로부터 왔죠. draw는 뭐 그리다, 끌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예술 작품이 그렸겠어, 그려졌겠어. 예술 작품이 그렸습니까? 그려졌습니까? 그래서 draw의 3단변식이 뭔데? draw, drew, drawn인데 세 번째 녀석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PP형 과거분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맨날 뭐라 그랬어요?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죠. 그리다가 그려진 이란 뜻인 거죠. 그려진. 그래서 5세에서 14세 사이 얘도 뭐 요안에서 깨알 보면 요것도 이렇게 요 속에 퐁당퐁당 전치사구가 퀴즈를 꾸며주는 형용사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에 의해 그려진 몇 점의 아트 피시즈를 보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림 봤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표시했죠? 이 덩어리에. 그러면 얘는 만든 재료는 얘 갖고 만났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든 재료는 뭐? 과학, 이 분사는 분사인데 현재 분사가 아니고 입장 바뀐 어떤 시 구조. 그걸 과거 분사구라 그러죠. 현재 분사는 하는 이란 뜻입니다. 코끼리들이 목욕을 합니까? 목욕을 당합니까? 얘들이 이 행동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예술 작품이 그립니까? 그려집니까? 이거 분사의 명사 수식할 때 ing 할 거냐, pp 할 거냐 할때 했던 거고요. 뭐이 표시했으니까 하는 역할은 당연히 뭘 거고 형용사 구일 거고 형용사 구니까 하는 일은 뭐다? 수식어를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업하는 건 얘기했죠. 자, 구나 절이나 똑같은 설명할 건 뭐냐? 내가 무슨 설명 또 하겠어. 구나 절이나 전부 다 when, where, how, why 여섯 가지 질문이었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덩어리를 만드는 건 구나 절이나 똑같다. 근데 절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구를 명사구도 있었고 구할 때 복습해보면 명사구가 있었죠? 암만 길어봤자 이시 되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사구가 있었고 또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구가 있었어? 형용사구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뭐가 있었어요? 부사구가 있었죠? 그럼 얘도 똑같아. 구자 지워내버리고 명사절도 있고 형용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명사절은 두 가지 배웠어요. 뭐랑 뭐 배웠냐면 이거 배웠잖아요. 됐습니까?
뭐 만드는 데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데 이러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접속사 대시 접속사 대는 뒤에 누가 다가 나와서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 배웠냐? 이거 배웠네요. 무슨 뜻을 가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기억나십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if 뒤에 뭐 I don't know if he will come 이런 거 했었어요.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If he will come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 무엇을 모르겠다고?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에 i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이러더라. whether로 바꿔 쓸수 있었죠? 얘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끼워 넣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관계대명사 what도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what이 무엇이란 뜻이 아니고 what I said 해서 내가 말했던 것 이것도 명사절에 들어가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이라 했어. 관계대명사 원래 관계대명사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무슨 절이라 그랬어요.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형용사절은 전부 다 뭐,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뭐, 관계사절이죠, 관계사절.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이 형용사절이죠. 내가 관계사 설명할 때마다 맨날 이거 그려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I know the girl who can 뭐, skate very well.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계사절이 전부 다 뭐였다? 형용사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사절은 뭐,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죠. When I was young. 됐습니까? 이것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데 뭐 after you come 뭐 네가 온 다음에 뭐 이런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양보의 부사절 한번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though 이런 거 있었죠? 양보의 부사절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부사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we've invited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가 초대했어요. 됐습니까? 누구를? 사장을. But she may decide not to come. 그녀가 뭐할 수도 있다? 오지 않기로 결정을 내릴지도 몰라. 자, 이렇게 요걸 보고 접속사라 그러죠. 접속사 중에서 등위 접속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있으니까 이거 접속사가 나오고 접속사 나왔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걸 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절이라고는 저는 별로 생각 안 하고요. 문장과 문장이라고 설명하는 게 낫겠어요. 얘는. 하여튼 이런 것도 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 동사 이 문장은 왜 나왔냐면 접속사 뒤에 나온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I didn't know 난 몰랐는데 안만 길어봤자 그걸 몰랐죠. 그렇습니까? 난 몰랐는데 그걸 몰랐네. 그거 뭐 Dad, her mother was an actress 그녀의 엄마가 여배우였다라. 이 대사를 보고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라고 했고 지금 안만 길어봤자 it 됐다 했으니까 이 녀석은 무슨 절? 명사절이겠죠 명사절. What didn't you know? 뭐 몰랐는데? That her mother was an actress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문법적으로 더 설명하면 이 대신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I didn't know her mother was an actress.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시 무조건 생략된다고 얘기 안 했고요. 무슨어로 쓰일 때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만 겉 만드는 대시 생략된다 했습니다. 아닌데 또 있나요? 뭐 이런 데선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잖아요. 진실이다. 그가 어떻다라는 것은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은 이 대시나 여기에는 이 대시나 똑같이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가주어고요. 얘는 진주어죠.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거겉 만드는 대시고요. 그다음에 I chose 내가 골랐습니다. The black skirt 무엇을 까만색 치마를 골랐대요. 치마는 치마인데 어떤 Which made me look thin. 뭐에 만들어주는 치마죠. 누구를? 나를. 뭐해 보이도록? 날씬해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얘는 재료는 뭘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관계사 갖고 만들었으니까 재료를 가지고는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뭐의 역할? 형용사 역할하는 거죠. 스커트를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관계사절은 관계사 what 빼고는 전부 다 형용사절이라 했어. 관계사 what만 명사절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사 what은 the thing which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행사를 잡아먹은 게 what이라 그랬어요. 이런 걸 보고 아이고 이런 걸 보고 선행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put that money 이번에 that은 이래다고 다른 거 알죠? 저 돈이란 지시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 오지도 않았고요. 저 돈을 두어라 할 거죠. Put that money, 저돈 둬라. 어디다가? Somewhere safe. 안전한 어디다가 이 말이죠. 안전한 어떤 곳에. 저돈좀 안전한 somewhere safe에다 갖다 놔라. Before it gets stolen. 그것이 뭐 되기 전에? Stolen 당하기 전에. 도난 당하기 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안전한 곳에 갖다 놓으라고? 그것이 도난 당하기 전에.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이라 그런다? When에 대한 대답일까? 시간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런다? When, Where, How, Why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간의 부사절을 하겠죠. 얘를 보고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애들 반란 일으키겠다. 그래서 뭐 얘기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미리 예습 좀 해오세요, 여러분들. 단어 같은 거 모르고 막 여기서 적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어 같은 것이라도 여러분들 미리 공부해오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